2015년, 16년 그때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2018년, 2019년 정도의 가격은 좀 인정을 하면서 좀 시장을 살펴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선은 이 양 진영에서 얘기하는 용적률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30억 이상도 사실 고가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6억 이하 주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탑 플레이스 탑 5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거기는 한번 가볼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핫한 얘기를 들었더니 정신 좀 혼미하다. 마장동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보니까 딱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해주고 안에 있는 내용 쓱 안 빼셨는데 그걸 바로 또 콕 집어서 집어 먹으면 그러니까 어떡하니까. 맞아.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랜만에 신과 함께 코너로 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부동산의 진심인 남자 2프로 그리고 부동산의 소심한 남자 김프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어떨까요? 부동산의 소심하다기보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남자 원칙이 없는 남자 2프로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오늘은 오랜만에 신과 함께해서 부동산 관련한 이슈로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하신 김경민 교수님, 하버드 김박사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예. 오늘 이분 모셔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김경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시는데 광채가. 아니, 난 대학원생 들어오는 줄 알았어. 광채가. 그래서 나 이분이 바쁘다고 아무리 바쁘다고 그러니까. 학생을 보내나. 조교를. 네. 근데 어쨌든 참. 여기저기서 많은 말씀도 주시고 또 반향도 많이 불러일으키시고 했는데 3프로 TV에는 어쩌다 보니 처음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마침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예. 부동산 트렌드 2022. 예, 맞습니다. 예. 뭐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는 심플한 베이직한 제목이긴 한데. 아니 그 같은 그 대학에 그 트렌드를 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내시는 그 김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쭉 하시는 거를 다 이렇게 조금 좀 분할하자. 우리도 뭐 그런 거 하나 내고 있거든요. 증권 시장. 세상 트렌드 혼자 다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좀 나눠 드시죠. 예. 네? 표현이 좀 너무 저렴했나? 최근 저희들도 뭐 사서 읽어야 되긴 합니다만 뭐 내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어떤 내용 주로 이제 담으셨어요? 내년 부동산 트렌드 2022를 저희도 그게 궁금해 죽겠어요. 뉴노멀.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데이터를 봤을 때요. 그 가격 자체가 좀 퀀텀 점프였다는 게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거래량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그 KT 데이터하고 약간의 국토부의 실거래가 중에서 이제 단독 다가구 거래 데이터를 좀 봤더니 좀 이제 약간 핫플레이스가 뜰만한 지역들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그냥 그 부분은 좀 재미삼아서 좀 넣고요. 네. 다만 이제 주택시장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KT 데이터라는 게? 아, 그러니까 KT 데이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MZ 2030을 저는 트렌드세터로 봤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주말하고 공휴일에 가는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책에는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세 군데예요. 네. 강릉 주변의 해안가하고요. 부산하고 제주예요. 서울을 가능하면 멀리. 아, 그렇죠. 그 정도 그렇게 가고 이제. 간 김에 쭉 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는 이제 한 다섯 군데 정도가. 거기는 어디입니까? 다섯 군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요. 제가 이제 단독 다가구 거래 데이터하고 좀 섞어서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가 최근에 많이 개발되는 데는 사실 뭔가가 일어나는 데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일어나는 데는 이제 아예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해마을처럼 카페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상권화의 가능성이죠. 네. 그렇게 봤을 때 한 다섯 군데가 서로 겹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성수동 클러스터가 확장이 돼요. 동쪽으로 건대 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이제 마장동 이렇게 또 확장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장동 핫합니다 진짜. 아 맞아요. 지금 마장동 정말 핫해요.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을지 충무가 굉장한 클러스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합지로 좀 붙겠네. 그럼 그게 있을 또 거리는 멀긴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볼 수, 예.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용산공원하고 그 효창공원 사이. 아. 지금 뭐 삼각지나 그쪽 굉장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좀 잡히고 네 번째는 이제 거긴 하프레이스보다는 약간 1인 가구가 굉장히 모이는 지역 같은데요. 영등포 구청역을 중심으로 십자요. 그러니까 물레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 아, 코끼리 베이로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오, 잘하시네요. 뭐 예. 뭐? 아, 얘기해줘요. 코끼리 베이글이라고 그 뜬집 있어. 맛있어요, 코끼리 베이글? 맛있으니까 용서를 한번 냈겠지. 아, 이거 PPL인데. 코끼리 연락 베이글. 주세요. 네. 연락 주셔야 됩니다. 연락 안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립니다. 나올 것 같은데요, 코끼리 베이글에서. 그 다섯 번째는 그 신분당선역 따라서 청계천 입구역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거기. 청계천인가요? 아, 청계천이 아니고 거기 뭐 내천 이름 뭐더라고. 중랑천? 아, 아니 그 강남구에 있는 그 탄천. 아, 탄천. 예. 네. 그 주변이 다시 좀 잡히더라고요. 사실은 그쪽 주변은 양재천 주변은 사실 10년 전에 뜰려다가 한번 네. 좀 가라앉았어요. 근데 다시 잡혀서 그러니까 다섯 개 지역 정도 좀 재미있게 좀 보이더라고요. 예. 이것저것. 그건 상권 고민하시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네요. 아, 근데 저 100% 믿으면 안 되고요. 혹시 더현대 지하 이런 데는 안 잡힙니까? 저희 오픈 스튜디오 여기 막대한 임대를 내고 여기다 했는데. 잡혀요. 아. 잡히죠? 아, 근데 제가 그렇게 본 데는 약간 클러스터로 네. 좀 지역이 동이 한 두 군데 정도 붙은 지역만 봤어요. 네, 더현대도 확실히 잡힙니다. 주말에. 잡히죠? 예. 네. 많이 온다 이거죠? 아, 그럼요. 예. 지금 엄청 오시죠. 저봐, 저봐. 네. 이런 데가 드물어요. 기계로 이렇게 배달하는 데가. 근데 이런 데서 뭘 팔아야지. 네? 뭐 맨날 그냥 스튜디오만 찍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라고만 하고. 컨텐츠를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료지만. 토요일이라고 또. 유일하게 파는 거 이거. 3프로 TV 다이어리. 그것도 다 기부야. 좀 제발 좀 사주십시오. 좀. 아니, 기부 안 되니까. 다 아유, 팔렸어. 다 팔렸어. 매진 직전이야.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으로 얘기. 네. 아 근데 처음부터 너무 핫한 얘기를 들었더니 정신 좀 혼미하다. 마장동도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보니까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아웃라인만 해주고 안에 있는 내용 쓱 안 빼셨는데 네. 그걸 바로 또 콕 집어서 집어 먹으면 그러니까 말이야. 맞아. 근데 어쨌든 뭐 이 주택 시장 가격이 좀 변곡점이다라는 그죠?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가 하면 또 뭐 강남의 아리팍이라고 하잖아요. 아크로 리버팍. 그거 뭐 45억 찍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저희 거실에서 거 보이거든요. 예. 한강 건너서 저희 거실에서 딱 그 아파트가 바로 보여요. 직통으로. 그런 뉴스를 보고 나서 딱 보면은 저희 집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더라고. 저쪽엔 금태를 둘렀나? 한강 차이 딱 하나인데 고가 주택 시장의 패러다임이 좀 바뀐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업계에서 대충 고가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가 특정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순서를 쫙 매기잖아요. 네. 열 번째 그러니까 10%대 아파트 가격 고가 주택의 기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탑10 가격이 만약 10억이다 그럼 10억이 고가 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모기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6억, 9억, 10억은 안 나왔잖아요.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15억이 아마 고가 주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15억 같은 경우에 더 이상 고가 주택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 강남 같은 경우에 15억 네. 이상이 2016년에 그 10%였어요. 그 당시에 강남은 15억이 강남에서 상위 10%는 커트라인이 15억이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2000몇 년에요? 2016년에요. 16년에 예, 강남 구 기준으로 근데 올해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했을 때 15억 이상이 전체 거래량이 60%예요. 이상이 예, 60%. 그래서 이제 15억은 중위값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30억으로 더 올려 버리면은 2016년에 2%였는데 강남의 경우에 지금 20%예요. 그러니까 30억 이상도 사실 고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예. 30억이 상위 10%가 아니라고요? 강남의 경우. 20%라니까. 예. 상위 20%. 내가 봐도 예. 그럴 것 같은데 강남구 예. 서초구에 30억 아파트가 넘는 게 훨씬 많지 않나? 그쵸?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아파트가 아닌 나홀로 아파트니 뭐 다가구니 뭐 이런 것도 포함일 거 아니에요. 상위 10%는 커트라인이 예. 얼마입니까? 한 40억?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35억. 아, 그 사이에 좀 많이 몰렸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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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35억 정도. 예. 그래서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두 배 넘었네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가 주택도 같이 끌어올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서민 주택이라고 할 수 6억 이하가 굉장히 사라지게 돼요. 지금. 예. 또 그것도 좀 심각한 문제여서. 예. 이러다 다시 좀 그 예전으로 돌아가겠죠. 이건 가파르게 최근 몇 년간 오른 거니까 뭐 이런저런 근데, 여러 이유들을 좀 가라앉으면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사실 평균 회귀 속성은 존재를 합니다. 그게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가치라는 게 오르기 때문에 약간 상방 트렌드 안에서의 평균 회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2015년처럼 뭐 지금의 30억 아파트가 15억이 된다 그거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019년 정도의 가격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까지는. 예, 왜요? 왜 그 이후는? 근데 이제 기간별로 예. 이렇게 상승의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말씀을 좀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서울시의 소득 수준이 50%가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평균 소득? 평균 소득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에서의 수요라는 게 인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소득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렇죠. 그럼 2008년 대비 2018년 말까지의 가격은 한 50% 넘게 올랐어요. 그 정도. 따라서 2018년 가격은 저희가 용인을 해야 된다고 봐고요. 소득만큼 오른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2019년부터의 가격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2020년 이후의 가격은 좀 버블이라고 좀 보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득보다 더 올라서 그렇게. 그렇죠. 근데 그렇죠. 18, 19에 예. 뭔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선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눈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예. 그러니까 양질의 주택이 부족했어요.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었어. 지금은 서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 당시의 정책이 재개발을 좀 억누르는 거여서 공급이 부족했는데요. 2019년하고 20년은 사실 서울시의 공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균보다 많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당시에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2%대 이자율 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임대차 3법 때문에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2018년 이전하고 2019-20은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특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정책의 어떤 그 부정적 임팩트가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예외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21년 가격은 좀 약간의 버블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8, 19, 19년도에 그 저기 공급이 19년도에 많았다고 말씀하셨나요? 19년하고 20년이요. 그거는 네. 이제 실입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당시의 공급입니다. 맞습니다. 실입주 기준. 실입주 기준으로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죠. 네. 분양이 네. 많았다기보다 네, 실입주. 실입주. 네, 당시 입주 시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생각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금리하고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굉장히 플러스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자산 가치는 팍 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오면 이제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중앙은행에서 어떻게든 이거에 대한 방어를 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이제 중앙은행 기준금리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기준금리 역할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기준금리하고는 부동산 가격하고는 역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금리가 올랐을 때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에요. 일드인데 그러니까 일드라는 게 분자는 1년치 월세의 합이고요. 이제 분모가 그 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이라는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치 장기채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러겠죠. 10년치 국고채가 사실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럼 기준금리가 오른 경우에 10년치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 부동산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 부동산 수익률에서 잘 봐야 될 것이
분자의 경우는 대개가 좀 정체돼 있어요. 월세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월세니까 2년 또는 4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가 않고요. 어떤 샥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분모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건 분모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 상승 기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변곡점이 시작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예. 금리 상승인 것 같다. 예. 예. 근데 그 금리는 어떻게 봐야 되지? 10년짜리 같은 장기채 금리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석하는 경우에는 사실 장기채를 갖고 분석을 하고요. 근데 기준금리 갖고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금리를 보면 이제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장기물은 더 이상 안 오르고요. 예. 오히려 단기물이 좀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단기물이 붙어버렸거든요. 예, 예. 그 스프레드라고 통상 우리가 예, 표현하는데 예, 예. 그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예. 예, 많이 붙어있어서 예.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황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예, 장기 금리가 다시 튈 거다 이런 생각은 조금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더 올리는 거를 다 반영한다 예. 반영했다 그런 생각들을 채권 시장에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금리 보면 대충 2.3에서 2.4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지금 강남구 역삼동이 그나마 좀 제가 보면 거기 저는 그 보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대치동보다도 좀 싸고 다른 쪽보다는 싸요. 그리고 그쪽이 학군도 괜찮고 좀 한 10년 된 아파트들이 좀 많습니다. 네. 거기서 봤을 때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가 대략 200 정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2,400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가 기준이 한 20억 정도 해요. 그럼 벌써 수익률이 1.2%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벌써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프레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2.4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 이 분석 자체를 그러니까 10년치하고 이 수익률하고도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이게 오른다고 했을 때 주담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올 겁니다. 예. 그게 과거에는 그 10년 국채 수익률 정도의 월세 수익률은 나오던 동네입니까? 그 정도 나오죠 사실은 원래도 예, 원래는 그 정도 나와야죠. 주가 저 집값이 안 오르면 계속해서 답답해지는 그런 구조가 그쪽 동네에 있다 이런 그렇죠. 예. 서민들 주택은 어떻습니까? 뭐 중저가권 중저가는 사실 이게 저는 약간 충격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충 보면은 이제 서울 전체로 6억 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2016년 전에는 80에서 90%였어요. 근데 2021년 올해 상반기에 이게 30%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서민 주택 단지가 이제 주로 모여 있는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같은 경우에 6억 이하가 2016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99% 이상이었어요. 절대 다수가 6억 원 이하였는데 네. 이게 지금 5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는 뭐 아파트 다가구 빌라 이런 거 다 합친 아니 아니 지금 아파트만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노원구가 사실은 서울시 안에서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1등인 동네예요. 2등이 송파구인데 송파구보다도 한 3, 40%가 많아요. 그만큼 턴오버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거래가 되는데 그 거래가 많은 곳에서도 99%가 6억 원 이하였거든요. 2016년에. 근데 지금 50%가 6억 원 이하라는 거는 서민 주택 약간 좀 소멸되고 있는 많이 올랐다는 엄청나게 뭐 오른 거죠. 고가주택도 많이 올랐다고 하셨습니다만 예. 많이 오른 폭은 어느 쪽에서 컸습니까? 즉 예를 들면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혹시라도 이제 하락의 모멘텀이 생기면 예. 어디가 더 하락폭이 좀 더 클 것인가? 금액으로야 당연히 고가주택이 그쵸. 많이 내려올 테지만 비율로 보면 하락률, 상승률 예. 비율로 보면 어디가 좀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사실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이제 노도성 지역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고가 주택이 더 많이 오르고 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좀 더 이 변동폭이 좀 크진 않죠. 이쪽보다는 원래 그 중산층, 서민층 사는 그렇죠. 주택은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승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봤을 때요. 강남구는 2016년부터 2020년 중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예. 빠르게 올라갔다가 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는 그 정도 상승률은 기록하지 않았었는데요.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전세가 폭등하면서 이쪽으로 몰린 측면이 있었거든요. 내집 마련을 그쪽에서 하자 차라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앞으로의 하락 패턴을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원래대로 하면 강남 3구가 더 위험한데 그러니까 제가 대충 모델링 돌렸을 때도 나타나는 게 강남 3구가 덜 떨어지고요. 노도 성적이 더 많이 떨어지게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금 15 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다 그 자기 현금으로 사잖아요. 사실은.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오죠. 거의 대출 예. 안 나오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경우에 15억 이상이 6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현금을 낸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가 10% 떨어졌다고 팔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이쪽에 더 높은 겁니다. 지금. 근데 노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담대로 한 60%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용 연끌한 사람들이 껴있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한 6억 주고 사는데 4억 빌려서 샀다 이거죠. 예. 집값이 10% 빠진다고 그걸 손절을 치나요? 내가 실거주 하고 있는데.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도 몰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 부담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일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그 엑셀로 계산을 했을 때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를 60% 모기지를 땡기고 그다음에 그게 한 이자율을 2.5%를 계산했을 때 원리금으로 한 1년에 한 달에 140만 원 내서 1년에 한 1,700만 원 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자율이 1% 포인트 올라가면요. 3.5%가 되면은 이 사람이 내는 그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한 1,940만 원이 돼요. 이게 네. 240만 원인데 어떤 분한테 240만 원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더 커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리금이라는 게 원금은 뭐 균등분할이 같을 거고 아니요 이게 이제 원금 균등분할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분할 원리금으로 했을 때는 예. 사실 원금 맨 처음에 굉장히 조금 내죠. 이게 이제 이자 부분이 많고 이자가 떨어지는 구조죠. 사실은 예. 그런데 그 이자 상승폭에 따른 대출이자 지출이 더 많아진 그 정도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네. 그럼 그게 매물로 나올 것이고.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그 우리나라 한 10년 버티면 한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 6억 이하 이런 분들은 버티기를 원하고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정부 당국자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지금부터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정한 비용을 내고 예. 정부에서 리파이낸스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그 인센티브를 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매도 시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갚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지금 저는 부자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제 6억 이하 주택을 산 사람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좀 리파이낸싱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되게 이 볼라타일해서 빠지면 또 그게 자산 있는 사람들이 또 사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요. 사실은. 되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 나중에 또 그분들이 더 비싸게 사야 되고. 그렇죠. 예. 6억 이하는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게 그쪽 지역 분들은 대부분 1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사실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자기 본인 집값이 오르는 게 좋은 것이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 약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주택 보유를 그 활성화 시키는 걸 정책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적정한 가격에 집을 사라. 네. 그게 자급변 축적에 기여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몰려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론 투자에 대한 책임 본인이 져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안정 장치가 약간 좀 나왔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에요. 예. 그게 지금 좀 위험한 것 같다. 현금으로 저는 소득 대비. 예. 그렇군요. 그 금리가 일단 인플레이션 예상되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승 그것이 주택 소유자들로 하여금 주택 보유를 부담스럽게 할 거고 예. 주택의 신규 구입자들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고 예, 예. 또는 그런 상태를 방치하면 저소득 혹은
취약한 가구 중에서 부담스럽게 집을 산 분들이 다시 매물을 내놓는 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예, 예, 예.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지금 이제 내년 3월이면 정부가 바뀌는데 네. 여야를 막론하고 내가 집 많이 짓겠다라는 경쟁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도 이 주택 시장의 어떤 센티멘탈을 좀 좌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되게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우선 제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준에서 그러니까 9월 달 FOMC 보면은 18명 중 8명이 2024년까지 2%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보면은 장기적으로 2.5%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년 2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0분기인데 0.25씩 오르면 딱 그게 맞더라고요. 예. 그럼 사실 우리나라 기준금리라는 것이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적어도 50BP는 그렇죠? 네. 높다고 네.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대충 보니까 50에서 75BP 네. 높더라고요. 그러면은 2024년까지 아마 꾸준히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3%라고 했을 때 물론 과거에 3%가 낮은 금리였습니다만 0대 0점대를 경험하다가 3%가 되면 크게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2024년까지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더해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만은 지금 여야를 불문하고 다 250만 호 개발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강북에 있는 데 재개발입니다. 엄청난 용적률을 주면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된다. 3기 시도시와 함께. 그러면은 3년 걸리거든요. 개발하는데 2, 3, 4 걸려요. 그럼 2025년부터 공급 폭탄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90년대 경험했던 장기 정체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예. 3기 신도시 등등의 공급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 플러스 그 이제 강북권에 있는 재개발. 재개발. 네, 재개발.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저희 그냥 뭐 월스트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이 임팩트가 좀 따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시장을 자극을 해요. 특히 강북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라나 다세대 연립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땅값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뉴타운처럼 이제 그 강북권에 있는 토지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하고 토지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예. 아파트 이게 이 토지 시장은 재개발 지역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고 어차피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아파트 순증 공급이 일어날 맞습니다. 거니까 예. 예. 예, 그 아파트 시세에는 국지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전반적으로는 공급의 확대로 인한 예. 예, 가격 하락 요인이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 공급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더군요. 그 외곽에 신도시를 지으면 많이 지을 수는 있는데 그건 쉬운 일인데 교통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는 차후 문제지만 순 공급은 되는데 직주 근접을 원하는 서울의 주택 그 수요자들에게는 눈높이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 안에다 지어야 하는데 서울 안에는 지어봐야 순증이 별로 안 된다. 예전에 멸실 예, 멸실 대비 예. 예전에 5층 아파트 지어서 20층 하면 그게 뭐 4배 늘어난 거지만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 하더라도 별로 안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공급을 하지 하는 고민이 있던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좋은 말씀이신 게 그 어떤 서울을 한 다섯 군데로 나눴을 때요. 강남구나 그러니까 서울시 동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분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남 이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북 쪽에 있는 분들은 이제 남양주나 아니면 동두천 이쪽으로 갑니다. 비슷한 그 근거리 외곽으로 간다면 네, 근거리 예, 예. 근데 그 패턴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서울에 있는 지역이 먼저 오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주변에 신도시가 올라가요. 예. 근데 그리고 꺾일 땐 같이 꺾여요. 근데 이제 상승폭 같은 경우는 서울만 못하죠. 서울에 있는 지역만 못하죠. 근데 이게 예외가 되는 데가 분당입니다. 분당은 서울 강남 오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근데 누적 상승률을 봤을 때 이게 도달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강남 같은,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 강남이 대체자라는 말씀입니다. 대체자가 된다. 예. 예. 근데 분당이나 판교 같은 데 보면 사실은 IT 기업들 많이 갔잖아요. 심지어 SKD&D 같은 데도 그 디벨로퍼 회사도 거기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얼만큼 지속가능한 자족가능한 도시를 만드냐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자펑션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서울에 있는 도시하고의 경쟁이 안 되지만은 이거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일자리 기능을 뭐 갖고 있는 도시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대체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선은 이 양 진영에서 얘기하는 용적률이 너무 무서워요. 제가 봤을 때는 혹시 그 헬리오 시티 가보셨어요? 네. 예. 거기 굉장히 맨 처음에 봤을 때 좀 압도적이지 않으셨어요? 거기 용적률 몇 프로를 계산하세요 혹시? 얼마나 빽빽히 지었냐? 예, 예. 뭐 한 300% 되나요? 용병주 280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양쪽에서 그 어떤 진영은 1000% 얘기하고 어떤 진영은 500%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이미 올려준다? 예, 1000% 나오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지나 이런 데 주변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1000%로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맘만 먹으면 그렇게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 이 정책 담당자의 의지하고 집행 능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 해봐야 추가로 멸실되는 거 생각하면 더 지어지는 게 별로 없는데 라는 건 기존 용적률 규제를 따를 때 그 말이고. 그렇죠. 예. 지금은 300 잘 안 넘겨주는데 다 500 주고 800 주고 1000 주면 아파트라고 못 줄 거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엄청난 충격이 될 거죠. 매물. 될 그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확인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 인프라가 그거 견뎌내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고민거리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변수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냥 도시 계획 공부했던 네.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그건 상당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 헬리오시티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300이 아니면 그렇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사실은요. 따라서 이제 서울이 사실은 랜드스케이프가 되게 예쁜 도시예요. 그러니까 대도시, 그러니까 글로벌 도시 중에 도시 안에 엄청난 큰 강이 흐르고 도시 안에 국립공원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시가 북한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관악산, 별구리 산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 랜드스케이프가 자산인 도시에서 갑작스럽게 1000%씩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좀 들고요. 따라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산으로서의 도시에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주거권을 확충하기 위해서 얼만큼 그 주택을 집어넣는가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그 주택 가격을 잡는다는 목적 차원에서 공급이 유일한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예. 다른 솔루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라는 거는 부동산 항상 사이클이 존재하는 시장이어서 그 사이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모든 것을 풀어주면서 공급을 한다는 건 좀 패러다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북촌이에요. 북촌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 한옥이 좀 오래되면서 안 좋아지면서 당시 거기 있는 거주민들이 이제 부수고 불편하다고. 재개발을 예. 원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을 풀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개동 옆에 있는 원소동 같은 경우에 그때 한 300% 풀어주니까 다 빌라로 다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창덕궁 건너편. 창덕궁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그 성처럼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보면은 북촌의 랜드스케이프를 깬 거잖아요, 그게. 당시 시점에서는 그게 오를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도시 개발이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서울에 좋은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쾌적하게 그리고 희소성을 더 강화해가면서 자산의 증식도 좋고 또 그 집을 더 인조해 할 수 있는데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또 예를 들면 2030 세대처럼 나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대안을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랜드스케이프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조망권이 밥 먹여주냐? 내가 살아야지. 네, 이제 그 좋은 의견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그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인구 구조의 변화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아파트에 사는 가구는 2.5 가구 이상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1인 가구가 서울에 30% 이미 넘었고요. 1인 가구, 2인 가구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벌써 50%를 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역세권 청년 주택이 유일하게 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자산 그 뭐죠? 그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생애 주기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건 공급 차원에서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 차원에 대한 파이낸스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1인 가구건 2인 가구건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맞는 적당한 비용을 내고 괜찮은 주택에서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료 그 지원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 매입 비용에 대한 그 파이낸스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예. 그게 결국 대출 좀 해주든가 월세 네. 지원금 더 주자는 정책인데. 근데 이게 월세 오르고 대출해주면 집값 오르는 그런. 근데 이거를 좀 양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LH나 SH 같은 타입의 공급을 했었어요. 공급 위주의 정책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문제점 이상으로 그 나타나면서 1970년 이후에는 사실은 그렇게 정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이 주체가 되어서 집을 지어서 분양이든 임대든 해주는 거 그렇죠. 나쁘다고요? 예예예. 예, 예.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그 임대료 바우처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임대 지역마다 표준 임대료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그 사람의 소득의 30%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갭 자체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역마다 CDC라고 비영리 민간 개발 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든 다음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이게 공급 차원에서도 좀 더 시장 천화적으로 가고 임대 바우처 프로그램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대료 바우처가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은 단기적으로 임대료를 올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장에서 균형 상황이 되면서 초기에 단기적으로 올렸던 것들이 좀 낮춰지긴 부분이 그 말은 있어요. 추가로 공급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임대료 따먹으라고 들어오는 어쨌든 공급자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는 공공이 주도가 돼서 공급을 해라. 임대든 분양이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비영리 단체들이 비영리 개발 회사. 공급이 주체가 되는 거. 예, 예, 예. 하나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더군요. 정부가 소유한 땅에서 기본주택, 원가주택 지어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브랜드를 누구를 걸려 하느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토지 비용을 좀 낮추고 민간 브랜드로 했을 때 이미 우리 성공 케이스를 봤어요. 그게 뉴스타입니다. 예, 정부에서 갖고 있는 땅을 좀 저가로 하고 레미안이나 프루지오를 브랜드를 했을 때 중산층까지도 임대 아파트로 가는 걸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공공이 만든 주택에 SH나 LH 브랜드로 갔을 땐 잘 안 가겠죠. 그리고 아마 이건 개발도 힘들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민간 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예. 예. 미국에서 시도했는데 그건 요즘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거기도 SH나 LH 같은 브랜드가 좋지 않아서 실패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료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났어요. 동료 효과. 동료 효과. 예, 그러니까 미국도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지역 있으면 50년에 다 밀어버리고 다 아파트 줘버렸어요.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하면은 사람들이 변화할 거라고 본 거예요. 의지를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이제 잡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료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중퇴율이 높아지고 대학교 안 가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괜찮은 의지가 있던 사람들이 동네를 빠지는 겁니다. 예. 슬럼화되더라. 슬럼화돼요. 예. 공공주택을 지어놓으면 분양이든 임대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프루이트 아이고라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름이? 프루이트 아이고. 예. 그게 이제 프루이트 아이고라는 프루이트 아이고. 예. 이게 이제
찬사를 받았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당시에 이제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이 이게 미래의 솔루션이라고 봤고 모든 미디어에서도 미래 미국의 갈 방향으로 봤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민대 아파트 앱서 이제 하나가 유리창 깨지면 다 깨지는 것들. 그게 실질로 거기서 발생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파트 자체를 부셔요. 그걸 미국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그 시점이 사실은 미국에서 정부 주도의 그런 임대 아파트 개발의 종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소유가 네. 아니라 임대였습니까? 그렇죠. 사실 토지는 정부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발하는 건물도 정부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의 구조는 뭐냐면은 토지는 정부 거고 건물에 대해서 정부가 또 마찬가지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기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의 임대료라는 거는 이 건물의 관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커버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 임대료를 높이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 표가 되니까 가급적 낮춰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SH하고 LH가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관리가 안 된 거였어요, 사실. 예.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에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아파트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그 단점을 극복하고 그게 공급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약간 좀 제가 뭐 미국 뭐 친화적인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제 비영리 민간 디벨로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라이텍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로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인데 면세예요. 그러니까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CDC나 이런 친구들이 그 어디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개발비의 특정 부분은 이제 그 라이텍이라는 걸 줍니다. 근데 이 CDC가 기본적으로 면세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라이텍이라는 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거를 월스트리트에 팔기 시작을 해요. 라이텍이 뭐라고 설명을 로 인컴 하우징 텍스 크레딧이요. 텍스 크레딧입니다. 상품권 유동화를 하는군요. 그냥 유동화를 그러니까 이걸로 유동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걸 월스트리트에 파니까 뭐 1달러짜리 텍스 크레딧을 디스카운트해서 맞습니다. 50센트에 디스카운트해서 파니까 얘는 50센트 꽁돈이 생긴 거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1달러 낼 거를 50센트에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둘 다 네. 좋은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월스트리트 자본이 이런 민간 비영리 민간 개발업자가 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적정 주택 개발에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시딩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에쿼티로 들어가요. 주기 에쿼티로.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텍스 크레딧 그 상품권 받으려고.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런 이제 저소득의 주택을 짓는 거를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정부가 텍스 크레딧을 줬는데 네. 그거를 그 회사 CDC는 비영리 법인이길래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거를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유동화를 한 거지. 근데 텍스 크레딧 합이 만약에 1억 불짜리다. 그럼 이제 5천만 불을 이제 그 개발업자가 여기에 쓸 수 있게 에코티로 태운다 이거지.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질 거고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주택을 퀄리티 있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본 개발업자는 텍스 크레딧을 구입하거나 갖고 싶어하는 분은 그 텍스 크레딧만큼의 돈을 캐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즉 1달러 내고 50센트 가져가는 게 아니라 50센트를 그 개발 자본 에쿼티로 가져간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교환을 한 거죠. 상한 그냥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는 거고 자기가 50센트 받으면 그게 자기가 그냥 자기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돈 에쿼티가 들어가는 거죠. 작동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조금만 여쭤보면 그 정부가 예를 들면 그 월스트리트의 세금을 그 사실상 100만 원 깎아주는 거잖아요. 즉 서민들한테 100만 원 쿠폰을 주면 서민들은 쓸 일이 없으니 이 100만 원 쿠폰을 월스트리트에다 50만 불에 팔면 월스트리트는 그걸 50만 불에 사가서 100만 원 내야 될 세금을 세이빙하는 거니까 사실상 그 정부가 세금을 덜 받는 건데 정부가 세금을 덜 받죠. 그렇죠. 세금 심지어 예. 깎아주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그러느니 그게 아니지. 작동이 되나요? 이제 아니,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이라고 비율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른 일은 없을 예. 거고 예. 100만 원짜리 텍스 크레딧을 굉장히 마지널한 그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치죠 거의 예 뭐 손실이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1달러가 한 80센트 정도 거래됐어요. 그럴 거야. 나중엔 거의 1달러 가까이 거래가 그렇지.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그 비영리 주택 프로젝트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한 거와 동일한 효과인데요. 아 근데 이게 그 예. 세금을 지원한다는 게 미래의 예. 세금인 겁니다. 10년치 자기들이 받을 그 재산세를 예. 안 받을 테니까 이걸로 니들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돈은 별로 없으니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재정 들어간 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만약에 이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럼 주변 지역에 있는 그 뭐죠? 그 재산세 올라가지. 그죠. 그 가치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정부도 행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미국에 좀 살아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뉴욕이라는 도시 처음에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아는 저를 맞았던 저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마 미국 뉴욕 가서 이제 뷰포인트 가서 사진 찍어 보신 분 대부분 잘 알 거예요. 그 뉴저지 링컨 터널 넘어오면 거기 그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거기 호보큰이라고 그 옆에 네. 보면 이렇게 맨하탄이 쫙 보이는 그 바로 뒤가 그런 류의 아파트예요. 네. 네, 서민 어포더블 하우징. 네, 그런데 이제 소유 못 하고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영구히 살 수는 있는데 또 뭐 자격이 되면 나가야 되고 네. 그런 아파트인데 거기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와, 뷰 끝내줘요. 쫙 보이는데 그런데 그 주변이 대부분 다 저소득 층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새로운 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밑으로 가면 페리 타는데 옆에 보면 민간업자들이 개발한 그 예. 타운하우스를 비롯한 그런 게 쭉 있는데 야 뷰는 여기가 엄청 더 좋은데 저 습지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비싼 거예요. 예. 야 한국으로 치면 이게 완전히 여기가 스카이 다 그래서 누군가 개발할 것 같은데 절대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어폴더블 하우징하고요. 미국에서는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공공주택이라고. 프로젝트. 예. 예. 아마 그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그런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어폴더블 하우징은 일반적으로 100% 다 어폴더블 하우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뉴욕 같은 데는 사실 20-80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 100채 중에 80%는 그냥 마켓 외에 시장가를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0% 정도는 이런 저소득 서민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어폴더블 하우징, 적정 주택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 아마 프로젝트, 퍼블릭 하우징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 뒤로도 안 오릅니까? 아, 퍼블릭 하우징은 다 100% 정부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안 오르죠. 네, 정부가 분양가에 주고 또 회수할 때도 분양가에 가져오고. 아니요, 팔고 가려 그러진 않죠. 영구인데. 영구인데. 영구인데.
자, 미국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다시 한국으로 좀 돌아와서 그렇다고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 이 금리 상승이라든지 공급의 확대가 집값을 조금 빠뜨릴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뭐 집값이 2012년, 13년처럼 매수 실종의 깡통주택 얘기 나오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이미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소득 수준만큼 올라가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가격은 저는 무조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1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현금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예. 네.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반값에 팔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과거의 가격은 잊으시고 2015년, 16년 그때 가격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2018년, 2019년 정도의 가격은 좀 인정을 하면서 좀 시장을 살펴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실. 예. 결국은 가장 중요한 팩터는 소득이다. 그렇죠. 보세요. 예, 예. 소득이 좀 중요하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양극화는 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예. 갭은 더 벌어질 거고 사회 예. 구조상. 예.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 4%, 한국은행이 내다보는 내년 성장률 우리나라 3%. 소득이 더 낮아질 것 같지도 않다면 이거 뭐 조정이 있다가도 다시 오를 것 같은데요. 그것만 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라는 게 다양한 팩터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예. 개인의 소득도 중요하고 실물 시장에서의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은 이제 이 실물 시장과 더불어 금융 시장에서도 팩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향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 양극화 부분이어서 예. 이제 완전 차별적인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가격은 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 서민 주택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덱스 상에서는 정체 또는 상승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각 시장별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임팩트가 더 클 것 같아서 가격은 좀 정체 또는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예. 이제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또 뭐 뉴 바이러스인가 뭐 예. 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 났는데 금융시장도 많이 빠지고 변종이 확실하다 그러고 뭐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만든 것 중에 정부의 과감한 부양책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많이 됐고 또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경기는 다시 회복했는데 유동성은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거주에 대한 컨셉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미국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맨하탄이나 LA 다운타운에 소형 아파트, 직주근접이 가능한 아파트가 되게 품귀였는데 지금은 그 주변 지역에 좀 넓고 네. 자연 친화적인 그런 주택의 수요가 급 속도로 들어가지고 그런 데들이 집값을 좀 올리고 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상승률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닉스 뭐 또 샌디에고, 시애틀, 하물며 뭐 콜로라도 그런 데들 예. 환경이 좋은 데들 예, 예.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강남 3구 뭐 환경 좋죠. 뭐 양재천도 있고 좋은데 또 뭐 중심과 직주 근접 이렇게 되나 아니면 조금 떨어져도 나도 좀 널찍하게 내 사무실 대체하는 방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애들 학교 안 가면 부적복적 되니까 20평 아파트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이게 지금 좀 그 국가에서 선호하는 주택이란 걸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선호하는 주택이 아파트잖아요. 유형이. 네,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아파트 같은 주택은 알트 A 모기지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그 리스크가 더 있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고 비선호거든요. 미국은 확실히 단독 주택이 프라임 모기지고 또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선호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모기지를 할 때도 싸게 내놓잖아요. 사실 이자율 자체가 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가 있는 시장이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단순 비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예. 그건 영원합니까? 즉 우리나라가 단독 주택으로 스위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즉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데는 사실 북촌이에요. 북촌 단독 주택. 북촌 단독 주택이 지금 30평이 대략 한 9억에서 10억 해요. 근데 강남에서 30평대가 지금 20억에서 30억 하잖아요. 학군 여기는 뭐 중앙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예. 중앙 나오셨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갑자기 예. 경복도 있잖아요. 경복. 그러니까 서촌이고. 특정 학교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패턴이 바뀌는 순간 그럼 북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북촌 지역 주민들 도와주는 일을 몇 년간 해와가지고 가서 보시면은 어떤 분이 이제 본인이 팔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봤더니 이거 팔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취소했어요. 그 연락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정말로 선호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런 데부터 시그널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단지면서 단지 안에 각종 어메니티를 주면서 모든 것들이 있는 편의 시설을 갖춘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선호는 우리나라 주택은 그럼 그건 진화된 것이다. 다른 나라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그렇죠. 만큼. 그렇죠. 미국 맨하탄에 있는 건 대부분 한 동짜리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대단지에서 다양한 오면은 근데 이런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죠. 많이 많지가 예. 않아요. 예. 모든 아파트가 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짓는 예. 레미안, 자이, 품질이 좋나요? 아크로. 왜 아파트? 어? 또 뭐지? 또 푸르지오. 아니 그러니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브랜딩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또 나오더만. 예를 들어 도요다로 치면 렉서스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 또 보면 브랜드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렇게 브랜딩이 되는 나라는 없죠. 많지 않죠, 사실은. 거의. 예. 그러니까 예. 미국도 뭐. 제가 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주택 리츠 회사들 큰 데들이 많거든요. 톨브라더스 뭐 이런 데. 예, 그리고 근데 그런 회사들이 건설 회사들. 그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많지는 않죠. 예, 예, 없죠. 예. 예. 개인 회사가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예. 어떤 특정 로컬에 집중하게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좀 굉장히 다른 얘기죠. 예. 그런 데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표준화가 돼 있는 나라가 있을까? 안 보고 살 수 있는. 예, 마포 그 마레프 30평 몇 동 몇 호입니까 물어보고 아 저 집 언제 보러 가요 그럼 부동산 아저씨가 저 사장님이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꼭 봐야 되는 이유를 별로 못 찾겠더라고 어차피 가면 비슷한 유형이니까 도배수리 다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사본 경험에 의하면. 아파트는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거 뭐 타운하우스도 아니고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조금 뭐 이렇게 서비스가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임대로 살다가 그 아파트 샀는데 그래서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정말 그런 얘기 했거든요. 100군데 이상 봐야 된다고. 그렇죠. 미국은 엄청 보죠. 100군데 예. 이상 본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중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중개 수수료가 그러니까, 높을 만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아니, 중개 수수료가 높아야 되는 게 100군데를 보여줘야 되니까. 100군데를 보여줘야 되고 할 때마다 서베이를 또 엄청 해서 또 인포메이션을 줘야 돼. 리포트를 되게 줘서. 집을 보여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 이 집의 히스토리부터 시작해 조닝이 뭐고 밸류에이션 해보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다 서베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2.5% 받아도 제가 볼 때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안 아깝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찍어서 그 아파트 사서 우리 친척한테 줬거든요. 우리 친척 아는 분이 리얼터라서 한 푼도 안 깎아줬어요. 그 리얼터도. 내가 찍어서 줬는데도. 왜? 그게 그냥 근데 우리 아 그래서 거기다가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아셋 클래스에서 한국이 탁월하게 거주용 부동산이 상대적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것만은 분명한 거 같아요. 투자하기가 참 좋아서. 당연하지.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이렇게 그 조밀한 나라는 없지. 예, 예. 예를 들면 미국에 100만 불짜리 아파트를 산다. 단독주택을 산다. 비드 오퍼 스프레드 한 20%는 날걸요. 100만 불 팔자 80만 불 사자. 예, 이거 줄이는 게 리얼터가 하는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마레프
뭐 예를 들면 23억 5천 팔자, 23억 사자. 이거 뭐, 뭐 부동산에서 그리고 부동산이 그러잖아. 아니, 빨리 일단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 5천 빨리 찔러 넣으세요. 나는 그거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아니 나 집 사러 갔더니 아, 집 나왔다고 사장님 그 빨리 담은 5천이라도 빨리 이 통장으로 넣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 통장 주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통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 근거로 합니까? 문자 있잖아. 문자 메시지. 자기가 나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 아, 그 집주인이 자기한테 보내고 그걸 포워딩한 그 문자 메시지. 매도합니다. 전화번호는 뭐고 통장번호는 뭐고 실명 확인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5천 1억을 쏘라는 걸 보고 아 근데 그렇게 되던데. 진짜 사고 싶으면. 근데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 자체도 예를 들면 3억짜리 집에 전세 2억 넣고 들어갈 때 그 2억을 보호해 주는 법이 보호해 준 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 법의 보호가 없었다는 그렇게 뭐겠어요. 그냥 아니, 카페에다가 노트북 놓고 가고 화장실 갔다 아니, 오고. 전두환 대통령이 한 건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한 거란 얘기야? 그렇죠. 그 진짜 신뢰 사회다 그런 거 보면. 아 진짜 이런 나라는 없지. 부동산 중개 업 에스크로도 없잖아. 어, 그렇죠. 업자가 나라에서. 여기로 넣으세요라고 하면 넣고 또 넣으면 맞아 거기도. 아까 여쭤본 그 아파트가 계속. 아 진짜 한국은 부동산이 특이한 나라라. 진짜 특이한. 나라. 그래서 이제 이걸 투자의 측면에서 고민하는 분들은. 뭔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아파트 이외에 다른 형태의 거주 공간이 더 뜰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벌써 한 10년 전부터도 외곽에 타운하우스 가셨다 고생하신 분들부터 아유. 시작해서 예. 뭐 우리 서울 곳곳에 있는 산 밑에 아름다운 단독주택 갖고 계신 분들도 고생하고 계시고 계속 근데 그거는 안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면 바뀐다고 봐야 되는 거지. 저는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가 존재하는 한 안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사실은 1가구 2주택 네. 중과세. 아, 그거는 이제 별장으로나 쓰는 거지. 그렇지. 별장도 그냥 전세로 해가지고 네. 네, 별장을 전세화 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런 적은 네.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암동 같은 데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 진짜 진입로는 정말 안 좋은데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쫙 보이더라고. 근데 그래서 집사람한테 야 일로 이사 올까 했더니 나를 그냥 아래 위로 흘겨보는데 운전하고 들어가면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냐 이거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가기는 좋겠더라고. 예, 예. 여름에 가서 것이다. 예를 들면 소형과 대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형 수요가 좀 많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바뀔 걸로 보십니까? 우선은 소형 수요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그 평당가로 봤을 때 그러니까 40평 이상보다 30평이 더 세고요. 예. 30평보다 20평이 더 세요. 예. 그리고 강남에서 되게 약간 좀 이상한 현상인데 오피스텔 10평대가 1억에 분양되고 있어요. 예. 요즘? 예.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은 사실은 그 소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굉장히 바뀔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아, 평당 1억이 분양되고 있다. 예, 예. 그게 거주용 오피스텔이죠. 네, 거주용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비싸다는 거죠. 예, 예, 예. 그걸 또 반대 또 다르게 보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소형이 많이 공급돼서 이쪽 수요가 없지는 않은데 너무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하는 말씀. 중대형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 지금요 네. 40평대 이상이요. 네. 앞으로의 공급도 그렇고. 공급 근데 사실 40평대 이상의 그러니까 4인 가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4인 가구가 제일 비중이 컸어요 서울에서. 지금은 다른 가구 비해서 제일 작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과거에는 58평, 60평대 아파트 졌잖아요. 네. 지금은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없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수요가 없어서. 수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당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가구 수에 대한 규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평당으로 봤을 때 더 비싸게 팔리는 게 소형 평수라고 하면은 가급적 소형을 넣겠죠 개발업자 측면에서. 네. 그게 소득이 올라가면 큰 집을 다들 다른 나라에서도 선호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정말 초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분도. 부부 살고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예. 그런데 33평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쪽에서 업그레이드만 시키고
이것도 독특해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중대형 선호가 잘 안 되는 건지. 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 아, 근데 뭐 신축 아파트 단지에 50평, 60평이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거의? 요즘에 없어요. 없죠? 없어요. 나타나기가 예. 어려울 예. 예전에 50평, 60평짜리 아파트가 생겼던 이유가 들여다보니까 그 5층짜리 그러나 용적률은 매우 낮아서 토지 지분은 막 한 4, 50평씩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때는 재건축을 하면 막 70평도 나오고 80평도 나오고 60평도 많이 나오고 그럴 때는 이제 또 그쪽 그 당시에는 그게 더 비싸서 평당 가격도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예. 그래 널찍널찍하게 하자 30평 두 개 해봐야 60평 하나 값이 안 되니까 난 60평 가질래 이제 이런 게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현재 용적률이 유지된다면 70평짜리 아파트가 나오려면 토지 지분이 25평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토지 지분이 25평 있는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대상으로는 거의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예. 다 예. 이제 18평, 18층, 20평 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두 집이 재건축해서 한 집으로 만들고 하나는 현금 청산하지 않는 한 60평 이상 아파트는 만들어질 방법이 없다. 공원을 밀고 새로 짓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죠. 이 희소성을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제 이런 고민하는 분도 있으시고 예.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지배하는 곳이지 앞으로 4인 가구는 없어. 그렇죠. 그런 그리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서울에서 공급됐던 50평대 아파트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우선은 부엌하고 이제 뭐죠? 그 요리하는 곳이 별도였고 그 주방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주방 옆에 이제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게 식모가 사는 방이었어요. 가사 예. 워낙에 인건비가 싸니까. 저희 아파트도 그런 게 있죠. 예,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4인 가구에다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뭐 가사 도우미까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희망의 기사. 그렇죠. 예. 좀 쉴 때도. 예. 어떻게 보면 당시의 고소득자들이 정말로 고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예. 라이프 스타일을 봤을 때는. 예. 근데 이제 그 자산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부자가 훨씬 더 부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초고가 주택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언급되는 게 그냥 30평이 35억 됐다, 40억이 됐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40평이나 50평이 만약에 있기도 있고 또 있다고 하면 그 평당의 어떤 가격은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나게 자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또 부자들이 크게 늘어나면 아니 나는 희소성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 뭐 펜트하우스니 뭐 더 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나타나겠죠. 몇 평산이 예. 그런 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몇 평산이 그런 건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부끄러운 질문입니다. 너 톤이 몇 토라인이 뭐야? 몇 평산이가 뭐야? 아니 이제 그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 초에 80억 거래된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네. 100억 거래된 것, 예약구 정도 같은 네. 아파트들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초고가 완전 아파트 시장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게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인데 이제 미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 3천만 불짜리가 갑자기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초고가 아파트가 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은 이제 앞으로 열릴 거예요. 예, 열리고 있고요, 사실. 예. 어느 소득 수준이 되면 열립니까? 아니면 왜 사실 왜 우리나라가 그 럭셔리 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형성이 좀 덜 됐어요.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확실히 뭐, 물고가 예, 한남 나일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격대 거래되는 것들이 이제 그 시장이 열렸어요. 근데 그런 시장이 열린 거는 자본주의 시장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 세금 제대로 내면 되는 거고요. 정부에서 할 일은 중산층 이하 서민의 주거 복지에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 저희가 사는 집과 그 돌아가셨죠. 이건희 전 회장이 사는 집이 가격 차이가 한 10배 정도밖에 안 나는 이 묘한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궁금했었긴 했었어요. 그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지방. 아, 지방은 사실은 우리가 그 광역시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서울하고 움직임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가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 가격이 오른 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가요.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데 이거하고 뭐 부산권하고 대구, 광주가 같이 가진 않습니다. 예. 그 경남권은 울산, 부산, 경남이 같이 가요. 예. 따라서 이게 이 광역 도시권별로 대도시권별로 가격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다만 재미있는 건 2019년 이후에는 다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다 같이.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유동성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분석할 때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요인하고요. 그 지역 차원에서의 요인, 그다음에 아주 작은 차원에서의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2019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더 큰 파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유동성이라는 게 이제 저금리로 인한 그 대출 증가, 그렇죠. 뭐 예. 통화량 예. 조금 더 늘긴 했습니다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인 저금리였었기 때문에 예. 지난 10년이 다 유동성 파티였고 그 예. 유동성 증가율을 보면 뭐 6%나 8%나 7%나 뭐 다 그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때 그 이제 19년, 20년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예, 예. 우선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M2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M2를 GDP로 나누잖아요. 예. 또는 M2를 이제 제가 그 유동성 갭률인가요? 뭐 제가 그 텀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약간의 그 변동폭이 생기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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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2010년대 초반에 5% 때 기준금리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 18년 이후부터 나왔던 2% 때 기준금리 사람들의 그 뭐죠? 그 기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완전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역시 물꼬를 예, 예, 완전 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내년하고 내후년에 공급 충격이 한 번씩 와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벌써 예, 미분양이 네. 시작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가 뭐 2010년대 중반부터 서울같이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까지 가격 그냥 정체였어요. 작년에 80% 급등한 거였고 지금 벌써 꺾이고 있고요. 사실은 따라서 광역시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까지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는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그 뭐죠? 도레벨에서 봤을 때 지금 약간 재미있는 트렌드가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좀 따라붙은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예. 유동성이 지배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데 하도 이제 돈 벌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돈은 좀 많아졌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뭐 유명 연예인들도 막 누구 빌딩 누구 빌딩 네. 뭐 다 빌딩에 자기 이름 붙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조그만 뭐 대출도 좀 된다니까 꼬마 빌딩이라도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 환경 이런 게 보면 또 코로나도 그렇고 예. 그런 거 사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르기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은행 대출 이자보다 월세 수익률이 낮은 맞습니다. 그런 빌딩들이 예. 많아서 예. 대출 끼고 사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예. 기묘한 현상이 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안 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사면 되는데 또 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라는 거야. 하나 있니?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런 거 하나 없니? 이렇게. 그리고 한 2,300억 정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천억짜리 빌딩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만약에 뭔가 터지면 꼬마 빌딩보다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예. 꼬마 빌딩 수익률이 안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강남 뭐 2%에서 3% 또는 어떤 데는 1%짜리도 있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15억 이상에 대해서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고 올 캐시로 사야 되는데 꼬마 빌딩 30억 같은 경우에는 50억가 대출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면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15억짜리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30억짜리 공화빌딩 살까 할 때 30억짜리 공화빌딩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강남 같은 경우에 한 70% 올랐어요. 공화빌딩이. 예, 다른 데 뭐 성수동 같은 데는 더 오른 데도 있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70% 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수급이 그렇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카페라든지 이런 리테일로 채워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리테일이 안 들어가요. 오프라인 리테일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동 같은 데 보면 1층 빈대도 많고요. 사실은. 예, 압구정동도 빈대도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근데 다들 가게를 세를 내가지고 스튜디오를. 이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서울시 거군요. 이 점포가 스토어가 예. 기부 체납해가지고 이 그 이 컴플렉스를 할 때 예. 이게 이제 공익환수한 거죠. 공익환수. 공익환수한 거지. 아, 그러니까 있는 점포도 없애고 온라인으로 가는 마당에 네.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우리가 이제 가게를 얻어서. 아 근데 여기 유동인구가 참 많아서 고객과의 접점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어, 벌써 지금 네. 지금 토요일 날 나와서 이거 하고 있다고 지금 야진 웃는 거예요. 저한테. 어, 그러니까 저도 월화수목금은 여기 오면 뿌듯해요. 그렇지 이게 다양하게. 고객과 만나는 점이지. 토요일 날 오면 2%를 대체할 누군가 빨리 구해놔. 아무튼 네. 꼬마 빌딩 좀 예, 위험하다. 예, 꼬마 빌딩이 좀 위험할 가능성이 우선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고요. 그다음에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수입으로 이자율을 아마 이자를 못 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동산 유형이 주택 그리고 오피스 그다음 리테일 쇼핑 물류 창고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그 전 세계 이제 중요한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데는 딱 두 군데예요. 주택하고 물류 창고예요. 오피스하고 이제 리테일 투자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요. 근데 꼬마 빌딩이라는 게 1층은 리테일이고 2, 3, 4는 다 오피스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상 지금 구성도 안 좋아요. 꼬마 빌딩이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가게와 사무실은 안 좋은데 가게 사무실 더해져 있는 게 꼬마 빌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들 그렇게 살라 그러지? 안 좋다는 게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서 저도 몇 번 저한테도 얘기했던 저 친구들도 이제 돈 번 친구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면 야 아니야 그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재작년부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수익률이 안 나온다. 그리고 대출 많이 끼고 사니까 한 던지기 시작하면 이거 도미노다.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안 산 친구들 요즘 후회하고 있는 거냐. 네가 그 얘기 한 다음부터 따블이 올랐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비트코인도 뭐라 그랬니? 어? 진짜 2% 반대로 하면 항상 먹는다고. 정방꾼 아니 이방꾼이야. 그때는 기준금리가 이제 0%대가 된 시점이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점이고 해서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네. 거기다가 공실의 감가상각도 생각하면 도저히 나다해도 손이 안 나가는데 다들 그 코인으로 벌었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얘기해요. 강남 빌딩은 지금이 제일 싸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강남 빌딩도 가격이 변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쪽만 봐요. 교수님, 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파트 문화가 더 지배적이고 그게 이제 주력의 주택 유형이 되다 보니 다른 나라들이 좀 덜 해도 되는 고민 중에 아파트들이 특히 우리나라는 신도시가 집단적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예. 1990년 뭐 무렵에 예. 그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차 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고민되는 이유가 특정 연령대 58년 개띠부터 75년 이때까지가 예. 뭐 집중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늙으면서 고령화 문제가 오듯이 아파트들은 보니까 더 집중적으로 지어졌더군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고령화되는 시점이 바로 닥칠 텐데 이거는 그럼 한꺼번에 부술 수도 없고 이주해야 되니까 예. 그 답이 참 만만치 않아서 이게 재건축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뭐 그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그 고민은 어떻게 좀 그쵸,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는 게 그 일기 신도시 질 때 막 바닷물 시멘트를 줬다 이거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예전 그 아파트들 보면은 사실은 그때는 뭐 20년을 그 재개발 주기로도 보고 했었었는데 예. 이게
재개연축 시점이 올 거예요. 올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인데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슬쩍 들고요. 거기를 부시고 더 짓는다고 해서 용적률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네. 예, 그게 네. 의미가 없어서 그 규제를 하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네. 리모델링도 그냥 사시면서 집집마다 한 두 달씩 잠깐 밖에 나가 사시다가 도배 한번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부수고 다시 지으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나 뭐 한 네. 1년 차이밖에 안 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아마 순환식으로 해서 미리 어떤 지역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놓고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건데. 할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사실 했어요. 판교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분당이 거의 20만 가구인데 물론 거기는 이제 단독주택하고 빌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정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근데 닥치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게 어디로 옆에 이사 갈 동네도 없고 예. 똑같은 날 똑같이 완공된 거라 똑같이 망할 거라 근데 거의 많이 노후됐어요? 이게 지금은 김프로 형도 뭐 괜찮지만 20년 후면 20년 지금부터 20년 후에 근데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20년 후는 똑같이 60세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라서 지금부터 30세짜리 아파트도 지어 올려줘야 40세 아파트도 네. 순차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재건축하는데도 한 50년 걸릴 것 같은데요. 뒤에 보이죠 아파트 저기 시범 저 70년대 지은 거예요. 지금 프랭카드만 10년째 붙어 있어요. 지금 분당 일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저 뒤에 있잖아요. 지금 저기 네? 저기는 네. 해봐야 며칠 안 되고 저거 부순 다음에 저 영등포 뒤쪽으로 와서 잠깐 살다 오셔도 되는데 분당 일산 이쪽은 동일한 연체 아파트가 수십만 가구가 확 올라가 있어서 어디 잠깐 이사 갔다 올 때도 없고 이 안에서 순환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지금 이미 그 어떤 단지들은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시에서 이제 단지별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시차를 좀 줘야겠죠. 한 번에 쭉 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모델링이건 뭐건 간에 사람들이 나가서 뭐 살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근처의 전세값은 아마 올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2010년대 초반에 뉴타운 건설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거든요. 왕십리 개발할 때도 그랬고 뭐 기름 미아 뉴타운 할 때도 그랬고 그때 한번 부시면서 갔을 때 주변 지역 전세값을 굉장히 올려놨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약간의 성장통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핫플레이스 탑5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거긴 한번 가볼랍니다. 성수동 북쪽 마장동. 마장동? 마장동 왜 뜨는 거예요? 성수동 확장? 그렇죠. 성수동이 이제 사실은 동쪽은 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권이 확장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거는 거기서 한양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청 있고요. 그 지금도 그쪽으로 거기가 이름이 무슨 동이더라 하여튼 마장동 사이에 있는 동 하나가 또 있는데 뭐죠? 행당동인가? 아니 행당동은 거기 남서쪽이고요. 근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카페들이 좀 들어서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동, 그러니까 성수 클러스터가 이렇게 좀 확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하고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울 중앙에 있으면서 지역 내 컨텐츠가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인쇄라든지 아니면 중앙시장 같은 거에 경우에 이제 건어물 같은 것들 그걸 컨텐츠로 해서 또 거기 쪽이 좀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 세운상가 주변은 재개발하면서 엄청난 규모의 1, 2인 가구들이 곧 입주를 해요. 상황이 굉장히 바뀔 거예요. 1, 2인 가구? 예. 아, 세운 상가에? 예, 예, 예. 그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 잔뜩 짓고 있거든요, 사실. 예. 열심히 짓고 있다고. 예.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효창공원하고 그 용산공원 사이, 뭐 지금 뭐 삼각지에 뭐 좀 열 정도 거리라고도 불리는 데도 있고요. 이미 거기는 뭐 굉장히 재미있는 내추럴 와인바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해서 뭐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영등포 구청역을 주변으로 한 십자 물레동이라든지 이쪽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는 청계산 입구역하고 그다음에 그 양재천 카페 거리 이쪽이 다시 한번 그 약간 좀 변화하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한번씩 쭉 주말에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이 프로가 기웃기웃하고 있을 겁니다. 보면 그렇더군요. 그런 곳이 뜨는 곳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이상하게도 예. 그러다 보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들이 부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을 못했어요. 낙후되어 있고 땅값도 안 비싸니까 예. 그러다 보니 1층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허물고 카페를 짓는 곳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택이 낙후된 곳의 주택이었기 때문에 다가구조차도 잘 안 지어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으면 1층을 다 필로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는 상가가 못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는 낡은 데가 그냥 그대로 낡아진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카페를 올리면 1층의 공간이 그냥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니까 네. 거기가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재밌는 곳이 되는데 네. 어설프게 부촌들은 가면 다 1층이 다 그냥 필로티 주차장이라서 어디를 가야 사실 그게 대표적인 게 익선동이에요. 익선동이 대표적인 정책 실패인데 사례인데 그게 지역을 지킨 거예요. 아, 익선동 같은 경우에는 1980년부터 거기는 재개발로 묶여 있었어요. 2013년까지 예, 저희 연구실에서 익선동 지역 아카이브를 계속 했거든요. 2011년부터 그러면 이제 그 정책 실패인데 지역에 남아 있으니까 애들이 가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은 익선동 엄청나던데 갔더니 막 발발하던데 굉장하죠. 근데 익선동이 사실은 2017년까지만 해도 상권화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 상권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은 사실은 식물이라는 카페가 들었으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식물? 식물이라는 카페. 그리고 이제 익선동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이제 지금 MZ세대 자체가 그 차별적인 공간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차별적인 공간 경험. 예를 들어가지고 종로 상가에 딱 내렸는데 지방 중소도시에서 볼 수 있는 4층짜리 건물이 있고 골목으로 갔는데 남루한 한옥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또 새로운 시크한 인테리어를 있다고 하면은 벌써 차별적인 공간 경험 두 번 경험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예. 예, 하여튼 뭐 그 익선동 같은 사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 핫플레이 다섯 군데는 제가 김시덕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따로 한번 보죠. 사실 부동산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한 주제도 있고 재밌는 테마도 있고 콘텐츠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떻게 우리는 시작하고 나면 부동산 이야기는 항상 적벽 대전으로 시작했어요. 자, 오늘도 화공으로 끝나죠. 화공으로. 누군가 하나가 불타야 사라지는.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김경민 교수와 함께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궁금증들 여쭤봤고요. 못 듣던 새로운 답변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